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바로자산 운영 윤정식 이사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사님.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? 네, 시장이 최근에 쉬운 시장이 없었죠.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외국인 여전히 오늘까지 또 5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. 코스닥이 좀 더 어렵죠.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,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좀 사주는, 뭐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주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, 이 코스피도 사실은 좀 어렵다는 모습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2% 가까이, SK 하이닉스가 1% 가까이 상승하는데, 문제는 두 종목이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이너스라는 점. 그러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좀 깊다라는 얘기거든요. 나머지 종목에 하락이 나온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이 좀 깊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으로 가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, 게임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집니다. 카카오게임즈가 한 3.4%, 위메이드가 한 11% 하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곤 있는데, 거래대금이 뭐 굉장히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. 거래대금이 많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매수 주체가 상당히 좀 없다라는 점. 지금은 뭐 기관이 좀 사주곤 있지만 개인들은 이제는 관망세, 4일 연속, 오늘까지 5일 연속 순매수를 하지만 시장이 계속 빠지는 데에는 개인들도 상당히 좀 힘든 모습 나오고 있고, 코스피는 또 2300에서 장중에 붕괴됐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, 환율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제 1300원 가까이, 1299원입니다. 가까이 가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좀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오전장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의 연속인데, 아무래도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매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.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, 시장이 굉장히 경기 침체로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, 경기 침체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,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. 6월에 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시장의 온도가 안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과거 총 한 10차례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. 이 1950년대 이후 이 미국은 총 10차례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요.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면은 주가 지수는 경기 침체에 선행했습니다. 한 2개 분기 정도, 2분기 정도 전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. 그 이후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, 국내도 사실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정도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주가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.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언제 좀 반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, 경기 침체의 기간, 그러니까 얼마나 깊었고 그리고 회복이 언제쯤 되는지, 이 경기 침체의 기간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, 선반영이 되는 건 금리입니다. 기준금리가 언제 정점을 찍느냐.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금리를 다시 낮출 수가 있죠. 이걸 이제 정책적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,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, 대부분의 증시 바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모멘텀 저점에 2개 분기가량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반등 시기는 경기 침체의 이 기간과 기준금리 정점 시기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, 우리가 가장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연준의 통화 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언제쯤 정점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. 이 연준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7월까지는 금리를 확실히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7월에 자이언트 스텝 뭐 혹은 빅스텝 이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는 좀 확연히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모습들, 7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뭐 더 정확하게는 연준의 이런 목소리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, 종목이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낙폭 과대 종목이냐, 아니면은 좀 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냐, 이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, 전체적으로 지금 10번의 경기 침체를 봤을 때 대부분
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줬던 이런 업종들이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섹터별로 지금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IT,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 IT 섹터, 그리고 헬스케어, 건설, 유틸리티, 이 네 가지 섹터가 되겠는데요. 이런 종목들, 오늘 같은 경우도 마침 이 IT 중에서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실적이 좀 좋으면서 시장 대비 대체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좀 덜 떨어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준 업종이 상승력을 더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6월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이사님의 전략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오후장 전략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